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 방법은 어떠한 프레임 모양이라도 추가 배터리 팩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배터리 팩 분리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볼트몬스터, 랑케레이시, 모토벨로, 벨로스타, 모두스포츠, 프라텔로 같은 곡면 프레임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3D 프린터 없이 대용량 배터리팩 설치가 가능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행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물통 케이지 볼트가 없는 전기자전거에도 추가 배터리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에서는 볼트몬스터, 랑케레이시 같은 배터리 내장형 방식의 전기자전거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배터리팩 브라켓을 제작해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신다면 반영구 고정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대강 포장하고 3.0mm 3T 포맥스를 커터 칼로 잘라서 가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볼트를 끼워서 준비를 합니다. 끼워서 이제 살짝 튀어나온 정도? 예. 그래야지 프레임에 기스가 안 나니까. First, 1T 알루미늄 시트를 준비해 주시고 가위로 자릅니다. 커팅. I bring it drill. Make a hole 7mm. If you have a little bit, I will comment it. Careful. Oops. Test. No. Okay. 7mm complete. And then put in the rivet. Okay. 리벳 너트건이 준비되었습니다. Just put in. 1, 2, 3. 리벳 너트를 압축을 합니다. 3개 이상 만들어주세요. 1, 2, 3. Good. Ribbon nut installation complete. And then 휘어주세요. Just good. I recommend the same material, aluminum and aluminum. 왜냐하면 열팩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틸에는 스틸을 써주시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을 써주십시오. 오케이, okay, 레디. 실리콘 장갑을 착용합니다. 에폭시 컴파운드를 준비합니다. 에폭시와 경화제를 1대 1 비율로 준비합니다. 따뜻해지면 충분히 믹스된 것입니다. 으쌰. 자, feel. Can you feel it? 처음이다. 에폭시 클레이를 채워주세요. 미리 만들어 놓은 너트를 설치합니다.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대로 경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4시간 뒤에 분리를 합니다. 네, 잘 경화가 됐고요. 분리를 할게요. 됐어요. 네, 잘 굳었고요. 이제 분리를 해야죠. 샌딩만 되겠어요. 사포나 샌딩기를 사용합니다.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성형해야 합니다. 페인트 준비를 합니다.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도색이 잘 되도록 프라이머를 먼저 뿌립니다.
자동차용 낙하를 사용해서 무광 블랙으로 페인트합니다. 네, 이제부터 구멍을 숭숭 뚫어줄 거는 아니고요. 나사선이 좀 들어가기 편하도록 홀을 만들어줄 겁니다, 미리.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해서 볼트 머리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좀 해줘야 넓혀줘요. 그래야지 좀 튀어나오지 않고 끝까지 들어갑니다. 스크류 볼트 나사를 설치합니다. 네, 이렇게 카본 시트지를 적당히 준비해왔고요. 카본 시트지를 준비합니다. 접히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남는 부분은 자릅니다. 히팅건으로 가열하면 늘려주거나 밀착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보너 케이스를 달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마운트 홀더 설치. 컨트롤러 또는 모터 파워 커넥터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위에 잘 보세요. 보시면은 보조 배터리도 가능하며 병렬 연결도 가능해집니다. 배터리 팩 마운트 브라켓이 완성되었습니다. 중앙 컨트롤러 또는 모터 AXT60 몇 단자로 변경해서 선을 길게 만들어서 이것을 프레임 바깥으로 빼놓습니다. 프레임에 내장된 맨 바를 전선 역시 XT60 피며 단자로 교환해서 길게 만들어서 프레임 바깥으로 빼놓으세요. 이제 원하는 배터리를 바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기 쉽죠? 자, 이걸 끼워줬을 때 그냥 끼워주면 이렇게 흘린흘리니까 그냥은 안 되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붙여버리면은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절대 안 떨어져요. 웬만해서는. 따뜻하게 다시 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좀 작은 거. 두껍고 필요가 없어요. 양면 테이프 추가로 보강했고, 이렇게 좀 놔둬서. 됐습니다. 제가 끼워줍니다. 누구 있니? 끼워줄게요. 됐고요. 네. 저희 이걸 잠깐 떼주고 추가 액세서리를 할 겁니다. 쉬워 이렇게 빠지는 거? 자, 이런 이제 밑에 가방을 투어링형 가방을 추가로 하나 갖다 줄 거고요. 자, 이게 이렇게. 자, 좋아요. 여기는 충전기를 넣고 다녀도 좋습니다. 7년 이상 가정 먼저 이 방식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브롬통과 같은 커브가 있고 물통 케이지가 구멍이 없는 자전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전거 탑튜브 디자인에서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의 균형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20인치 미니벨로는 최대급 용량 폴리9 배터리 팩도 사용 가능합니다. 영상 게시판에 구매 가능한 최신 배터리 팩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